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은 집이고, 엄마 집을 가서 대게를 먹고, 이따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평택을 나갈 것 같은데, 한번 잘은 못하지만 찍어보겠습니다. 뿅! 우리 집의 청소 1등 공신, 로이! 구두를 신고 가볼까요? 이제 키가 올라갑니다. 직근 알았는데 신랑이 먼저 내려갔어요. 엄마 집 왔어요. 그거 걔랑 엄마 뭐지? 내가 모르고 물김치는 못 갖고 오고 이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거 순무김치랑 짠. 결이 살아있는 계절. 엄마, 이거 먹어. 아니, 엄마 좀더 먹어. 이렇게 떼먹으면 돼. 뜨겁긴 뜨겁다. 엄마, 아.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달지? 알지? 맛있다. 볶아주죠. 짠. 지금 게를 다 먹고 셋다좀 느끼해서 짬뽕 먹으러 가려고요. 고고. 짬뽕. 제가 약간 계단 공포증이 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계단에서 한번 굴른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인가 봐. 이게 계단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간 무서워요. 순간 헷갈려하고. 나도 짬뽕. 개운하게. 감사합니다. 아, 아저씨 한 사람당 하나씩인가? 아, 저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제 짬뽕을 먹고 엄마는 집에 모셔다 드리고 택 역쪽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배불러. 자, 여기는 지금 평택으로 왔어요.
이따가 중국에서 오시는 분이랑 미팅을 해야 돼갖고 그분이랑 만나는 게 초면이랑 영상은 못 찍을 것 같고 영상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켤게요. 안녕. 자, 창걸 너무 재밌었어요. 현빈 너무 멋있어요. 이제 창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저희 집 동네에 고기 먹으러 가려고요. 고기? 오빠 고기 100인분 먹어도 돼? 종종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데 빨리 직원분이 구해졌으면 좋겠다.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오빠. 먹어봐. 여러분들 술은 안 돼요? 김치에다 차도박이. 볶음김치 같아. 서비스로 주신 육회.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하루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네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 영화도 보고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즈 사랑해요.